얘들아, 분위기 문제는, 근데 의외로 있잖아. 고3 때 돼서 2등급, 1등급 나오는 형아, 언니, 누나들도 마지막에 틀리는 파트는 빈칸, 뭐, 문법, 그다음 뭐, 이런 데서 안 틀려. 어려운 문제에서는 안 틀리고, 이상하게 분위기 문제, 내지는 지층어 문제, 이런 데서 틀려. 그게 까딱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분위기 문제가 딱 나왔다. 딱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관련 단어 익히기. 자, 포인트는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관련 단어 익히기. 실컷 해석이 났는데 혹시나 아직까지 고1까지는 크게 어려운 단어들이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그래도 쌤이 짚고 방금 나눠준 어휘 분위기 관련된 어휘지를 한번 쭉 보면서 모르는 단어들은 좀 익혀주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단어가 나왔다. 그죠? 하은아? 아니 지금 방금 벽을 뚫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이러고 있던데? 왜 그러는 거지? 새로운 단어가 자꾸 나오잖아. 그러면 추가해서 뭐 방금 나눠준 그 용지에 추가해서 내가 계속 좀 익히든지 아니면 본인이 뭔가 좀 정리하는 날이 좀 필요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관련 단어를 꼭 익혀 주셔라.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센 표현인데 그냥 말랑말랑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좀 하셔야 돼. 자, 듣기 이제 이 분위기 문제가 19번 문제로는 출제가 되지. 그죠? 그러면 모의고사 듣기 뭐 17문제 막 집중해서 들을 거 아니야. 잘 듣든 못 듣든. 그러고 나서 18번 목적 문제 풀죠. 아, 이제 좀 어려우신다 싶으면 이제 19번 문제 탁 나오는데 또는 뭐 문제 순서가 좀 바뀔 수는 있죠. 시간적인 개념 따라서 뭐 작문 먼저 푸는 애들도 있고 할 텐데. 근데 분위기 문제 처음에 딱 봤을 때, 아, 이거 분위기 문제구나. 그러면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까 전에 쌤이 이야기했던 2등급, 1등급 짜리 친구들이 많이 틀린다. 의외로 이걸 틀리더라. 이유는 뭐냐면,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해서 그래. 분위기 문제에. 너무 심각하게 접근하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실 내용은 영어로 막 나왔기 때문에 딱딱하게 해석하다 보면 예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뭐 미스터 한 선생님이 뭐 교실에서 뭐 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아이들을 한 줄로 나열시키고 뭐두 개의 분대 두 개의 줄이 뭐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뭐 그러면서 뭐한애한 명이 뒤에서 속삭였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이거 분위기 뭐냐 하니까 굉장히 엄중하고 진중하고 약간 무섭고 뭐 이런 거라고 체킹을 했더라고. 내용이 뭐였냐면 그거는 두 줄로 해서 게임하는 내용이었어요. 귓속말로 게임 전달하는 이런 내용이었거든. 그래서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인데 너무 어렵게 접근하다 보면 분위기 문제는 틀려. 알겠지? 좀 쉽다. 한번 심호흡하고 시작하시는 문제. 응? 그리고 자, 뭐 어조라는 내용. 어조. 이 어조가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죠.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그러니까 분위기, 이 글의 어조. 이렇게 묻는다 말이야. 그 어조라는 내용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글의 묘사가 된단 말이죠. 이 글의 묘사. 묘사는 어떤 장소적인 부분들, 상황적인 부분들이 같이 가주셔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좀, 아, 이 글의 분위기가 뭐 어떤 것이다 라고 판단이 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부분적인 내용은 단서가 되면 안 된다. 그죠?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선생님이 엄중한 표정으로 있었다. 그래서 그리 분위기가 무서운 거는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오늘은 그냥 심경 하나짜리 문제인데 이런 것들 있죠. 심경 변화 문제도 분위기 문제예요. 심경 변화, 분위기 변화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잭이 느꼈던 신경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 좀 좋은 거에서 아뭐 굉장히 좀 어두운 공간에 들어갔어. 깜깜해 집에 들어갔어. 깜깜했어. 근데 막 칠흑같이 어두웠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그다음에 뭐 너무 고요했고 막 그죠? 근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막 밝아지더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튀어나오면서 뭐라 그랬게? Congratulations.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어떻게?
얘의 심정은 무섭고 또는 뭐 롱리했다가 갑자기 즐겁겠죠. 그죠? 놀라고 즐겁고 할수 있겠죠. 요런 일단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요 개념들을 좀잘 봐주시고, 어쨌든 그 마지막 이제 포인트는 첫 번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긴장 푸셔라. 긴장 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약 조절하면서 분위기 문제 누가 세세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죠? 전체적인 말 그대로 분위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강약 조절하시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어휘 정리 잘 하시라. 하여튼 요번에서도, 요번 단원에서도 이렇게 분위기 문제가 나오면 열 문제 풀거리들이 나오잖아. 여기서도 혹시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있는데 거기 쌤이 나눠준 프린트지에도 없으면 반드시 추가해서 더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한 문제 같이 풀어 볼게요. 81번 문제입니다. 일단 단어부터 봐. 밑에 보기 단어부터 frightened. 그죠? 뭐가 좀 무서운 거죠? 이번에 delighted. 뭐좀 즐거운 거 아니겠어? depressed 우울한, jealous 그러니까 좀 질투 있는, 질투심 있는, relieve 하면 안도한, 이렇게 되겠지. 혹시 여기서 단어가 두개 이상 모른다 싶으면 이 문제 건너뛰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 맞지? 자, I heard something. 내가 어떤 것을 들었어요? Moving slowly. 천천히 다가오는, 천천히 움직이는, along the wall. 벽을 따라서 천천히 움직이는 어떤 것을, 그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죠. 쓱 하는 소리. 자, I searched. 내가, search for. 찾았단 말이야. A match. 성냥 하나를 찾았어요.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그 다음에 try to 뜻이 뭐였나? try to 부정사 나왔는데 뜻이 뭐였다? 이건 나, 이외에 나오지. 노력하다. 그죠? 노력하다. 시도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try to strike it. 그것을 켜려고 노력했다. 애썼다. 이렇게 되겠지. 하지만 it wouldn't light. 라이트가 여기서는 동사로 쓰인 거죠. 불이 켜지지 않았다. 자, this time 이번에 I was certain. 이번에 내가 certain 했다. certain이라는 이 형용사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어떤 이란 뜻도 있고요. 두 번째, 확실한 이란 뜻도 있죠. 어떤 이란 뜻일 때와 확실한 이란 뜻일 때가 있으니까 선생님 그뭐 맞춰서 하면 되겠네요. 요 단어는 잘 알아둬야 될 게, 한정용법. 한정용법 뭐였노? 이 형용사니까 어쨌든 두 가지의 쓰임이 있을 거 아니야. 명사를 꾸며주거나, 그게 한정이죠. 그 다음에 보호 역할하거나, 그게 서술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명사를 꾸며줄 때, 명사 수식할 때를 우리가 한정용법이라 그러는데, 형용사가 두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호 역할을 할 때를 우리가 서술용법이라 그래요. 근데 certain이라는 요 단어는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명사를 꾸며줄 때는 어떤이라는 뜻으로만 쓰입니다. 근데 보호 역할을 할 때는 확실한이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맞죠? 그래서 이번에는 I was certain. 내가 확실했다. 이 정도의 의미가 더 맞겠죠? 됐나요? 확신했다 이 말이에요. Something was moving in the tunnel. 어떤 것이 움직이고 있었죠? 터널에서 something alive, 살아있는 어떤 것이. 야,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형용사가 또 뒤에서 수식해 준다. 이런 문법적인 약속들도 있죠. And it wasn't red. 근데 그것이 쥐가 아니었어. A very unpleasant smell. 아주 불쾌한. 이때까지 보면 느낌이 굉장히 암울합니다. 맞죠? 살짝 반전이 되느냐를 좀 봐줄 필요는 있는데 큰 반전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 자, unpleasant smelly, 그죠? 불쾌한 냄새가 came into my nostrils. 요 정도 단어는 이제 좀 알아주시면 되겠죠? nostrils 하면 뭐 어떤 그 마찬가지 냄새 정도의 의미예요, 그죠? 콧구멍 정도의 의미. 여기서는 이제 명사로 쓰였으니까 나의 콧구멍으로 들어왔다. 약간 불쾌한 냄새가. 마침내 I managed to 하면 가까스로 뭔가를 하다라는 뜻이죠. Light a match. 가까스로 이 뭐야? 성냥을 켰죠. At first, 처음에 I was blinded at the frame. 처음에는 얘들아 깜깜한 데 있다가 불팍 켜지면은 바로 안 보이잖아. 그죠? 그 개념이야. 처음에 내가 blinded, 이 눈이 멀었다. was blinded 써도 되고요. 그 섬광에 눈이 확 멀었다가 then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나와요. I was something. 내가 어떤 것을 봤는데 또요 clipping 하면 clipping 기고 있는, 기어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something 뒤에서 꾸며주죠.
기어가고 있는 toward me, 나를 향해서 기어가고 있는, 기어오고 있는 어떤 것을 본 거야? 저 표정이 나와야 돼요, 그죠? 지금 얼굴이 찡그러져야 돼, 그렇지? 자, from all the tunnels, 모든 터널에서부터, 모든 어떤 이때 터널은 진짜 뭐 기차 가는 터널이 아니고 뭐 어떤 구멍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에서부터 다 뭐 나와서 뭐 나한테 뭐 기어오고 있는 상황. Shapeless feature. 근데 이게 정확한 shape가 모양이잖아. less니까 모양 형체가 없는 거야. 뭔가가 기어오고 있는데 뭔가 뭐라고 탁 말하기에 좀 그런 거죠. 그죠? 뭐 형체가 없는 모양 어떤 형체가 crawling like spiders. 그러니까 그 거미처럼 막 기어오고 있었다. The match fell from my trembling fingers. 그 성냥이 fell 떨어졌죠. 내 떨리고 있는 손가락으로부터. I want to start learning. 내가 달리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I couldn't. 내가 그럴 수 없었다. 꼼짝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정답 몇 번? 감상 잘하셨죠? 감상하는 겁니다. 분위기는. 알겠죠? 자, 1번 정답. 자, 다음 문장. 2번 하나 해볼게요. 2번 하나 문제 풀어보세요. 지금 바로 2번 하나 문제 풀어봅시다.